실수 XY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이 Y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건데, 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했거든. 야, 이거를 우리가 보면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돼. 자, 봐봐라. 반대로 정리하는 거야. 지금 Y에 대해서 Y 제곱이 있고, 그 다음 O, Y, 그 다음 Y가 없는 거. Y가 없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오, 이거 어렵다. 잘 봐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파란색 잘 안 나오네. 바꿔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판배식을 때리면 Y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거든. 판배식이. 문자 하나 없어지잖아. 왜냐면 개수를 가지고만 하는 거니까.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자 하나를 없어지면서 X에 대한 어떤 식들이 나올 거야. 이거 진짜 한번 안 풀어보면 이걸 뭐 논리적으로 이해해라. 이 말은 논리는 말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는 이래 돼 있지. 해보자고. 실근 조건을 가져야 되니까. 실수라 했으니까. 실수, 이거 맞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볼게. 짝수네. 8, 8, 8. 2로 나눈 8이니까 8, 8, 64. 빼기 A,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지. 맞나?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64 빼기 4x 제곱, 얘 들어가서 박치기 하면 8x, 또 박치기 하면 얼마가 되나? 계산 힘드네. 마이너스 3, 4, 12, 4. 얼마 되지? 해보자. 어렵다. 13 곱하기 4, 4, 3, 12, 4, 1, 4, 52네.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지? 정리해볼게. 위에다 정리해볼게. 이제 정리하면 답이야. 정리해볼게. 정리하면 답이다. 마이너스 4x 제곱. 맞지? 플러스 8x. 숫자끼리 계산하면 얼마 되나? 12. 플러스 12. 플러스 12. 이렇게 됐는데, 봐봐라. 최고차는 음수지. 4로 다 약분이 되네. 마이너스 4로 약분시켜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부도 방향 바뀌지.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 y가 사라졌지. x에 대한 식으로 나왔지. 그 판별식 효과야. 판별식은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 1, 3, 마이너스. 지진이는 뭐 울뚝울뚝하나. 이렇게 되지. 이건 사의 범위잖아. 사의 범위. 0 쪽으로 하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3. 등호 있으니까 색깔 7하고 사의 범위니까 이거지. 이거.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잖아. 그럼 이게 이제 x의 최대값은 3, 최소값은 제작은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야. 요거.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x에 대한 최대값을 물었으면 이걸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그 다음에 판별식을 때려버리면 살아남은 개수들, x의 개수들이 나와. 그걸 정리하게 되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안 풀어보면 짐작이 안 가는 문제다. 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푼다라는 거 기계적으로 알아놓으면 좋다. 수학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문제도 있고 외워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 그걸 적절하게 절충해야지.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라. 여기까지 하자.